제 노래 1집이 6곡인데요. 아, 1집을 6곡이나 내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한 곡당 1,000만 원씩 잡아도 6,000만 원대로 깨지다는 뜻인데. 깨진 게 투자를 한 거죠. 깨진 게 아니라. 그렇게 깨지 어쨌다. 야, 저 너무 심했다. 어, 그렇게 욕심을 부렸어. 어, 6곡 언제 다 띄우니? 개뿔도 모를 때 해가지고. 이상하다. 욕심이 왜 이러나. 아니 한국 띄우기도 힘든데 6곡 언제 다 띄워. 박성호 선생님이 네. 소개로 네. 아, 천안에 그쵸? 계신 작곡가 선생님 소개로 아, 아, 네. 이재성 선생님을 알게 돼서 1집 저 같이 했고 2집은 전부 다 이재성 선생님 아, 3곡 2집은 3곡 네. 네. 원래 한번 받으면요 2곡 네. 정도는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은 거죠. 그래 근데 그건 전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럼 한 네. 곡만 딱 이제는 네. 이제는 대부분 디지털 싱글 앨범 많이 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싱글 앨범 네. 내가지고 음원에 띄우고 네. 음원에서 반응이 나오면 엘프에 넣고 그렇죠. 엘프에서 이제 드럼도 많이 하면은 네. 이제 노래교실 가르치잖아요. 네, 네. 그럼 그렇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노래방에 넣고 그 순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순서는 이제 있죠. 순서가 있다고. 네. 그렇긴 해. 너무 이제 이제는 뭐 내일 그렇게 5곡 6곡 낼 이유가 없잖아. 그죠? 또 내려고? 네, 그래 역시 무리지 마시고 있는 곡이라도 열심히 띄웁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죠? 조만간 유 제가 왜 유를 넣어요? 모르 것이 유. 충청도는 유가. 아, 그렇게 충청도 왜 유가 들어가지? 왜 유? 충청도의 특이의 말이잖아요. 네, 특이의 말이지. 네, 그렇죠. 신기해. 아니 재밌잖아요. 특색 있는 아, 제, 아니 그렇게 재밌다고. 그런데 우리 대니왕님은 절대 유를 안 써요. 네, 유를 저렇게 고급지게 생긴 얼굴에서 유하면 안 어울릴까요? 나 쓰는 거 못 봤는데 유? 쓰죠. 써봐유. 써봐유. 써요. 써요. 유. 가유. 아니 잘생긴 사람 뭐래도 어울리네. 나대현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